23-24 갑진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칠곡 경대병원에서 근무하신 모든 선생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 뜻깊은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칠곡 경대병원 화이팅! 2023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업무과 선생님들 2024년에는 원하는 일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무과 선생님들 사랑해요.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 갑과 을을 따지지 말고 서로 화합해요. 지!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죠. 영! 연초에는 다들 행복하세요. 2023년 많이 웃으셨나요? 2024년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를 생각하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된 거 보면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도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처럼 우리가 비상하고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를 우리 직원들과 한우들 모두가 함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3년 한 해도 모두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올 한 해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다가오는 2024년 청룡의 해 칠곡 경북대병원 직원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많은 건강보험 정책 변경과 굵직굵직한 평가로 심사관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야 병원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칠곡 경대병원 화이팅! 화이팅! 2023년만큼 의미 있는 2024년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봐요. 화이팅! 푸른 용이 승천하는 갑진년 갑진 한 해 되세요. 올해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올 한 해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암센터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청룡이 비상하듯 여러분의 여유주를 꼭 찾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여의주. 올 한 해도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아주 보람찬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4년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는 좋은 에너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셔서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화이팅! 자랑스러운 임직원 여러분, 지난 2023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이 저물며 우리 병원이 빠르게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우리는 몇몇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개동, 중증 소아 단기 입원 병동 개소, 또 4주기 의료기관 인정평가 완료 등 권력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모두가 땀 흘려 이뤄낸 성과이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신 덕분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지금껏 닦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서 그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새해 소망은 여러분들 모두가 소소하고 따뜻한 행복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여러분들이 우리 병원의 직원임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